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장세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장간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지의 종류는 12가지인데요. 각 지지는 일정 비율의 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지 속에 감춰져 있는 천간의 기운을 지지장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다른 말로 지장간, 암장, 장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역학은 천지인 사상, 즉 하늘, 땅, 사람을 근본으로 합니다. 즉 천간은 하늘을 대표하고 지지는 땅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표하는 부호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나고 생활하므로 사람을 대표하는 부호는 인원 또는 지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지지장간은 땅에 숨어있는 하늘의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지지장간은 지지별로 2개 내지 3개의 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주에 매우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장간은 절기력을 기준하여 태어난 달의 날짜에 따라서 초기, 중기, 정기로 구분합니다.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한자로 기약할 기가 옳겠지만 기운의 변화라는 점에서 기운기를 쓴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기력에서의 초기란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입절 이후부터 중기 시작 전까지의 기운으로 이 기간에 태어난 사람을 초기생이라고 합니다. 초기는 달이 바뀌기 전 달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라고도 부릅니다. 중기란 초기 이후부터 정기 시작 전까지 기운으로 이 기간에 태어난 사람을 중기생이라고 합니다. 초기와 정기에 비해 세력이 약하므로 변화를 추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정기란 중기 이후부터 새로운 입절까지 기운으로 이 기간에 태어난 사람을 정기생이라고 합니다. 정기는 본기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초기, 중기보다 기간이 길며 그 달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때이므로 다음 달 초기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장간은 계절에 따라서도 그 기운이 다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절기가 시작되어 기운이 성해지는 달을 생지라 하고 절기의 기운이 넘치는 달을 왕지라 하며 절기가 저물고 기운이 쇠해지는 달을 고지라고 합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생지는 계절이 시작되는 첫 달로 봄이 시작되는 인월, 가을이 시작되는 신월, 여름이 시작되는 사월, 겨울이 시작되는 해월이 됩니다. 왕지는 각 계절 중에 가장 기운이 왕성한 달로 겨울의 기운이 성해지는 자월, 여름의 기운이 성해지는 5월, 봄의 기운이 성해지는 묘월, 가을의 기운이 성해지는 6월이 됩니다. 고지는 각 계절의 기운이 쇠해지는 끝달로 봄의 기운이 쇠해지는 진월, 가을의 기운이 쇠하는 수월, 겨울의 기운이 쇠하는 추월, 여름의 기운이 쇠하는 미월이 됩니다. 사주에서 지장간의 영향은 월지, 연지, 일지, 시지의 순서이고 월지의 지장간 중에서는 정기가 그 힘이 가장 강하고 초기가 다음이며 중기의 힘이 가장 약합니다. 지장간은 적용하는 데 따라서 월용용사와 인원용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용어상 지장간, 월용용사, 인원용사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지장간으로 표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간추려 설명하면 지장간은 월용용사와 인원용사를 아우르는 말이고 월용용사는 지장간 표에 있는 지지별로 속한 천간의 숫자를 말하며 인원용사는 사주의 월지를 제외한 연지, 일지, 시지의 지장간을 말합니다. 월령용사는 월지의 지장간을 절이별로부터 기후 변화를 일수로 바꾸어 초기, 중기, 정기에 배속하는 것으로 즉 주기율 표를 말하는데요. 다른 말로 각 월에 따라서 천간을 나누는 방법이라고 해서 월율 분야라고도 합니다.
인신사해월인 생지의 지장간은 초기, 중기, 정기의 일수를 7, 7, 16일로 나눕니다. 자오묘유월인 왕지의 지장간은 초기, 정기의 일수를 10, 20일이지만 오의 경우만은 초기, 중기, 정기 일수를 10, 9, 10일로 나눕니다. 진술충미월인 고지의 지장간은 초기, 중기, 정기의 일수를 9, 3, 18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월은 절이비든 입춘으로부터 초기 7일은 무, 중기 7일은 병, 정기 16일은 갑이 지장간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초기 7일간의 무는 전월인 축월의 정기인 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정기 16일간의 갑은 인월과 천간 기운이 드러나고 다음 달인 묘월의 초기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묘월의 초기는 갑이 되는 것입니다. 인원용사는 기후 변화와는 관계없이 지지 속의 순수한 천간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월지 이외의 지장간을 말합니다. 지장간의 암합을 살펴서 추명에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장간은 천간 지지의 역량을 증대시키거나 천간 지지로는 해결하기 힘든 병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오행의 과다를 조절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작용도 합니다. 지장간끼리의 축이나 오행 생극의 악화 등을 통해서 천간 지지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천간 지지를 해치는 데 일조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